안녕하세요. 수채 캘리그라퍼 켈리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선연습 영상 성극기 연습 방법인 역입, 중봉, 회봉을 지켜가며 서예의 기본 서체인 판본체로 자음과 몸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판본체를 연습하시기 전에 초보자들은 획을 그을 때 글씨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를 이용해서 줄을 그어 연습하시는 것이 획을 긋는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판본체는 한글 중 가장 오래된 글씨체로서 가로와 세로 획이 일정한 정사각형 모양을 한 글씨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체이기도 한데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압조절로 응용할 수 있는 서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 연습하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기본적인 규칙, 역입, 중봉, 회봉을 지켜가며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붓을 운용하고 다루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글씨에 균형이 잡히며 글씨 교정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습할 때 급하지 않게 획 하나하나를 천천히 쓰시면서 연습하는 것이 붓의 필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판본체로 자음과 모음을 써보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붓의 누르는 힘, 필압을 주기도 하고 붓의 힘을 빼주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변화 있는 글꼴을 응용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나만의 글씨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음과 모음은
다양한 글꼴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